주간전시 5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역시 뭐 실적 발표의 묘미는 기술주와 그리고 반도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어닝 시즌 보내고 있는데 뭐 서프라이즈 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3일 테슬라, 24일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실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략을 짤 때 뭘 고려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립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투자자들이 단연 주목하는 기업이 테슬라일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앞서서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요 포인트인가요? 예. 보통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딱 하나만 봅니다. 자동차 부분의 총 수익률. 그러니까 전체 2024년 2분기 수익률을 우리가 보면은 전체 수익률은 1분기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자동차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당시에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보셔야 되는 것은 또 자동차 매출,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총 이익률을 계산할 때 탄소 배출권, 이쪽에서 거둬들이는 이익은 또 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냉정하게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탄소 배출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규제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거를 하고 이걸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테슬라의 3분기에서 자동차 총 이익률이 증가했을 것이냐 감소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관전 포인트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거라는 건데요. 하방 압력이 있었고 끌어올리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익률이 떨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9월 달에 빅컷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이자율 속에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즉 대단히 할부 구매를 많이 자동차 구매를 할 때 많이 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볼 때 대단히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었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리스 서비스로 이제 처리를 했죠. 리스라는 것은 차량 자산을 갖다가 판매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비용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에 들어갔고 물론 이제 9월 달부터는 중국에서 8, 9월이죠. 낡은 내연기관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는데 다시 보조금을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네. 부분은 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 많이 또 팔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 상황이 판매 매출은 올라갔었지만 계속해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할인이라든지 리스 판매가 많았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 요인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거고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비용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 2020년 들어서부터 리튬 가격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리튬 예. 가격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내리고 있고 2024년에 그렇죠. 배터리 가격,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요 두 요소 간의 상세 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자동차 부분 이익률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확률로 보면은 하락할 확률이 60, 그다음에 상승할 확률이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네. 부분이 발표되자마자 애프터 마켓에서는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전문가 분들도 이 부분에는 대단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전기차 캐즘, 장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델 3나 모델 Y의 가격을 떨어뜨렸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은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4680 배터리나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도 BEP 이런 부분 넘어야 되는데 네.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원재료, 그 배터리 가격 하락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익, 상쇄 부분은 있는데 네. 어떤 쪽이 더 튀어오르느냐
하느냐. 그렇죠. 0.1%라도 누가 좀 선방을 하느냐.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신 네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네. 3분기 실적 23일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한국 시간 24일 이후로 아침 이후로 테슬라 주가는 큰 변동성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서학개미들이 또 열심히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서학개미들 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뒷부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르고 있지만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그런 좀 한계가 보인다고 본다라면 네. 테슬라는 다시 상승의 큰 흐름을 탈 수 있다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내려갈 때 되면은 이러한 매수를 좀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간다라면 또 많이 서학개미들이 매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테슬라 이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2차 전지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최근 반등했다가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지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도 일정 부분 좀 받아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 참 오르기가 쉽지 않네라고 했는데 이번 주 3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오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요인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특히 미국 증시 를 이끄는 왜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끊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2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있고요. 23일 메타 있습니다. 어떤 걸 주안점으로 좀 볼까요? 우선은 AI에 대한 투자도들 4대 기업이 가장 크게 AI 투자를 전 세계에서 그렇죠. 많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예. 이 4대 기업이 예를 들자면은 2023년 엔비디아의 H100 그 칩을 40%를 샀거든요. 그 정도로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월가에서 기대하는 것은 자꾸 이제 불만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언론 보도는 도대체 AI 매출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AI를 활용해서 광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광고주들을 만족시키면서 광고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거 긍정적이죠. 대단히 긍정적이죠. 네. 근데 물론 이것만으로는 투자 액수를 다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얼마큼 상승했는가, 즉 AI에 기반한 광고 매출 상승이 어떻게 메타하고 알파벳에 드러날 것인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있죠. 바로 미국하고 유럽에서 반독점 논쟁에 대단히 깊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1심에서 졌죠. 그래서 반독점 이 규제를 받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2심, 3심 올라가는 것은 연방정부의 어떠한 선거 결과하고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속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집행부가 바뀐 상황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 분할 가치도 충분히 2, 3년 안에 예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나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것인가, 가이던스를 줄 것인가, 오히려 매출 증가에 대한 가이던스보다는 반독점 소송에 있어서 구글이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방어할 거다라는 전략을 만약에 명확하게 전략을 제시해 준다면 투자자들은 만족할 것이고요. 그래서 네. 알파벳 또한 컨퍼런스 이번 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은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는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금석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미세하게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작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애저, 즉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 본 서비스인 오피스라든지 이러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부분에서 AI 매출이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체 엔터프라이즈 매출, 소프트웨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8월 2일자로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CNN 뭐 모든 미국의 경제지들이 월가의 그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다 막
2분기 실적 발표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던 요인이기 때문에 월가가 IB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AI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매출이 2024년에는 나지 않더라도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달라나는 건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2분기 때는 못 쳤다라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5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고 이 세 기업이 이것을 밝혀준다라면 주가의 호재로 작동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 되게 또 월가와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을 크게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전반적으로 메타는 최근 한 달간 7% 정도 상승을 했고 좋죠. 예, 네.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네. 여기는 뭐 클라우드 매출 성장은 됐으나 반독점 이슈가 있다. 네. 예,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는 정체돼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향후 데이터를 제시할지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실적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정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극단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하고 TSMC가 한판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축을 또 같이 함께 주도하고 있었던 ASML에 대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ASML 같은 경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분기 때 전체 매출의 중국 판매, 그 중국 부분이 40%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ASML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CEO가 2025년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우리가 전체 중국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이제 40%에서 20%로 줄어들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설비 니즈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이러한 대중적인 저가형 반도체에 대한 설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경기가 물론 지금 9월 달에 아이폰 매출이 중국에서 예상 밖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호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들리고 있지만 스마트폰 전체 시장을 아직까지는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PC 시장도 AI, PC, 온디바이 AI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PC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AI 반도체로 쏠리고 있고 이 부분에서 중국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ASML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다음에 있었던 바로 TSMC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은 확인하셨던 것처럼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매출 증가율이 대단히 좋다. 왜? 중국 의존도가 낮기 때문인 거고요. TSMC의 전체 매출의 51%가 AI 칩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네.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칩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으로도 지금 볼 때 TSMC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과거 ASML까지 함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함축이 있었고 또 마이크론까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쪽에 침체되고 있었던 것은 인텔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거기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면 칩의 종류에 있어서도 AI 칩은 계속해서 호황세를 겪고 있지만 지금 PC칩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칩 시장들도 서로 좀 양극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 팀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쓰던데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져서 다른 기업이 침범할 그런 영역이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는 설계고 SK하이닉스는 맞춤형 그 반도체고 TSMC는 파운드리다 보니까 네. 계속 이런 추세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그럼요. 생각 들었어요. 엔비디아에 예. 대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젯밤에 지난 뭐 발표를 했던 것은 주가가 19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물론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인 거고 나머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은 150달러라든지 좀 되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들이 대단히 극단적으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알파벳, 구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들이 전체 H100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미 충분히 투자 다 했다라고 네. 주장하는 쪽. 더 이상 구매를 이렇게 대규모로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구매가 하더라도 그냥 지난 분기 대비 작년 대비 조금 더 할 것이다. 즉 2023년 2분기 때 겪었던 놀라운 폭의 성장은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아니다. 아직까지 AI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계속해서 이번에 블랙웰이 나와도 대규모로 이들이 구매를 할 것이고 당분간 흔히 말하는 오버인베스트 즉 과잉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빅테크들에 의해서 그리고 빅테크들이 끝나도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는 사들일 거기 때문에 과잉 투자가 AI에 대한 과잉 투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 저커버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타 CEO는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과잉 투자의 위험성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잉 투자라는 걸 인정하고 계속해서 과잉 투자를 하겠다라는 기조를 빅테크들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꺾이냐 안 꺾이냐가 제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판매는 어디에 연동되냐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아마존의 그 발표에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만약에 가이던스에 내년에 있어서 AI 투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 고객이 내년도 구매 물량을 줄이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빅테크 4, 이 4개 기업, 이 4개 기업이 2025년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어닝콜 그 Q&A 시간에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바로 저는 미리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블랙헬이 4분기에 나온다 그랬는데 블랙헬이 4분기에 안 나온다라는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또 주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분명히 3분기 어닝콜에서 블랙헬의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 출하 시점을 분명하게 엔비디아가 밝힐 거라고 봐요. 그것이 11월이면 가장 좋은 거고 12월이라면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할 거고 네. 뭐 내년 1분기로 연기된다 이러면은 대단히 큰 실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블랙헬의 구체적인 10월, 11월 이제 10월은 다 갔으니까요. 11월, 12월 이 두 중에 언제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 먼저 일어나는 이 네 개 기업의 2025년 투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의 어떠한 주가의 방향성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의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인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 기준으로 네네. 그게 이제 11월 14일, 그러니까 2주 뒤에 공개가 되거든요. 가장 늦게 하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그 기업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이 다 연쇄적으로 체인으로 맞물려 있어서 네. AI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 겨울인지 봄인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판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예, 주간 증시 오은 함께 했으니까 요소들 잘 챙겨서 국내 증시 낙수 효과 혹시 피해가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